고유가와 기후위기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소차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소 충전소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내에 위치한 서소문 수소 충전소. 흔히 4대문 안이라 부르는 서울 도심 내에선 처음으로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연료 충전 문제로 고생했던 수소차 운전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서울 중심지에 있어서 실제는 그간은 중심지 사람들은 지금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갔었는데 현재 서울대에 등록된 수소차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는 이번에 문을 연 서서문 충전소를 포함해 9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2만 6천대에 달하는 수소차가 달리고 있지만 충전기는 196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소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후위기와 고물가 등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전소 부족으로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걸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게 단점이죠. 지구 온난화 이런 데 제가 일조하고 있다 방지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또 샀고요. 충전하러 갔더니 한 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씩만 해도 200분이니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정부는 지난해 수소 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을 내놓고 2040년까지 수소 충전소 1,200곳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올해까지 전국의 충전소를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수소 충전소 확충에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시설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수소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소의 위험도가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수소가 타 에너지원에 비교해서 결코 더 위험하지 않다라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까지 이르기에는 너무 가볍고 빨리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차의 경제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곳당 수십억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급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내년 수소 충전소 설치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상대적으로 구축이 용이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수소차 분야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우리 수소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수소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국내에서의 확산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